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일지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기울어서 앞으로 증시가 움직일지 궁금해하는 우리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데일리온 주대영 파트너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네. 오늘 좀 해안을 얻어볼까요? 네. 네. 아, 어제 엄청나게 큰 하락이 또 나왔었죠. 네.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뭐 기사에서는 뭐 돌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면서 엔화 급등에 따른 이렇게 돌발 하락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주 수요일 날 그 금리 일본이 또 금리가 올렸었거든요. 그렇다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또 왜 이렇게 하락이 안 나왔었는지 일단 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또 많이 또 매매를 하시죠. 예. 자, 삼성전자를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날 보면 길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그런 차트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외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많이 샀는데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외인하고 기관은 또 손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물타기 매매도 또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인하고 기관이 위해서 몇천억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려면 주가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타기도 또 많이 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외인과 기관이 이미 주식을 순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외인 기관도 손실일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그럼 물타기에서 더 따라 사고 그러면서 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아주 아주 많죠. 네. 자, 근데 현대차. 이게 착각인가요? 네, 네 착각입니다. 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샀잖아요. 자,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평당가를 낮춰서 이걸 좀 매매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전이라도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외인하고 기관은 주식 종목을 살 때 꼭 헤지를 걸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방 포지션, 선 매도, 그리고 콜 매도, 그리고 풋 옵션을 많이 삽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 시에 그 현물의 손실분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매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예.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위클리 뭐예요? 네, 저게 위클리 340 풋입니다. 자, 이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옆에는 봉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월화수목금 종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아. 0.01이 1,000원이라는 뜻이고요. 0.10이 만 원이라는 뜻인데 자, 어제 고가가 어제 고가가 155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월요일 어제 고점 기준으로 15억 5천만 원이 됐다는 말이죠. 자, 종가상으로는 83만 원의 종가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들하고 기관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많이 사놓고 나서 헤지 상품으로 풋옵션 같은 걸 많이 사죠. 자, 그렇다면 이 340풋, 위클리 340풋을 1억을 샀다면 1,550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얻고 나중에 다시 현물은 다시 올리면 30% 40% 올리는 거는 또 외인 기관 입장에서 또 일도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언제나 그 외인하고 기관이 이 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다시 한번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테슬라 차트를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테슬라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오면서 네. 역회전시절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왔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그 테슬라 지지선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요 부분,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날 여기에서 위에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역회되는 숄더로 쭉 올라갈 수 있다. 위에 있는 저항선 240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하다가 어제하고 금요일 날 깨고 내려온 그림이었어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일봉상 그 라인을 지지선을 저항 삼고 내려왔다가 그리고 6월 25일하고 연결된 그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죠. 그 라인을 딱 찍고 양봉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네. 자, 외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장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어깨라인을 오른쪽 어깨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트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다우지수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M자형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존에 이 연두색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어제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그 지지선을 저항 삼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유출을 할 수 있었고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보면서 하방을 유출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그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자, 다우지수 차트는 밑으로 음봉을 계속 내려오면서 밑에 지지선 라인 38,200 라인을 한 번 더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 차트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차트도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헤드앤숄더 머리 라인을 만들었었는데 그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지금 팔라인을 진행 중이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이 라인이 좀 더 큰 라인인데 15,400 라인입니다. 자, 15,400 라인 이쪽 지지선을 찍고 W자형 반등으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물타기 식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계시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코스피 200 저항선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쪽 라인에 가면 물량을 좀 덜어내셨다가 혹시나 이렇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나라 지지선에서 찍었을 때 좀 물량을 담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코스피 200 지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차트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때 여기 이 라인, 빨간색 라인을 깨고 추세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헤드앤숄더 머리가 완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장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할 때도 요 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도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빨간색 저항선을 올라타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시 올라가야지만 우리 장에 다시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니까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밑으로 크게 내려온 그림이 보이는데 밑에 있는 이 코스피 200 지지선을 딱 찍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왼쪽에서 보면 이쪽 라인에서는 추세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자, 현재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올라가다 또 도체를 만드는 또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우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된다면 코스피 200 지수 밑에 있는 324 라인, 요 라인들 빨간색 추세선을 찍을 때 한 번 더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고 오늘 장에서 매수를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200 차트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틀린 점이라면 최고점에서 코스피 지수는 양봉 도치를 만들었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음봉 도치를 만들었다는 그런 점이죠. 자, 이 선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추세선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코스피 차트도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을 딱 찍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 코스피 200 지수로 324.40하고 70 라인의 저항이 있는데 그쪽 라인에 코스피 200 지수 저항을 찍고 다시 내려온다면 코스피 지수도 같이 밑으로 하락이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을 경우에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에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 기관하고 외인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340풋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000원짜리가 하루 만에 155만 원이 됐습니다.
자, 100만 원어치를 금요일에 샀으면 15억 5천만 원이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럼 외인화 기관들은 이런 풋옵션이나 콜매도 그리고 선매도를 해지를 많이 걸면서 어차피 하방으로 내려가도 수익이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점을 알고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알고 나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그 지지선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계좌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지금 무턱대고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그 지금 보여주신 이제 지지선 라인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우리 쪽 지수 코스피까지는 살펴봤는데 혹시 네. 아마 코스닥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어때요? 코스닥 지수 볼까요? 차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코스닥 지수 차트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아예 깬 그림이고요. 자, 좀 더 제가 차트를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죠. 아, 네. 저기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크게요? 이렇게 크게 네.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하나 그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한번 그어 봤는데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제 과도한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네. 선물 지수가 12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자,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야간 선물 지수는 올라가면서 오늘 종목들을 또 끌어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또 끌어올리면서 외인화 기관들은 올라가면 또 팔 겁니다. 자, 팔고 나서 개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량을 매수를 잡고 기관하고 외인은 매도로 일관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일단은 하락 포지션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자, 개미 입장에서는 외인하고 기관이 저렇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이 주가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에 계속 물을 타게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외인하고 기관은 언제든지 위로 가도 수익, 아래로 가도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이제 종목 차트로도 살펴주시기는 했는데 오늘은 지수 차트 좀 보면서 네. 큰 흐름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늘 주태영 파트너님이 종목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네. 근데 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안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예, 네,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략주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반등에 나와서 위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네. 되는데 현재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저항선을 찍고 다시 떨어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서 W자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이 온다면 그 라인이 최적의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공략주를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